어제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정광 목사님 방송에도 주진우가 이렇게 또 출연을 했어요. 이 주진우. 이 주진우, 저도 사실 이렇게 모태 자빠르다가 이재명 댓글 부대장까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만은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과천 사천 경찰서 앞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진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놈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춤을 추고 있구나. 망이가 뒤에서 막 미는 대로 계속 막 그런 거 몰라요. 지가 무슨 춤을 추는지, 망이 춤을 추는지, 성경에 따라서 이끌림에 의해서 따라가는지 그런 걸 전산 모르겠다. 사기 다수금을 그래서 구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또 우리 외국 전사님들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의 원들이 계속 이곳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촬영과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 현장 집회가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거예요.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건 과천에 이건 많이 오셔버리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연설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뒤집어집니다. 뭐 학생들 뒤집어지고 어른들 뒤집어지고 뭐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귀신이 이거 춤을 추고 주진우 같은 놈들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기 지금 과천 경찰 우리 서장님도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따가 이제 이 장재현 박사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오늘 또 소식을 또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사탄은요 틈을 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사탄은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은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을 이렇게 사역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성경 내용을 봐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항상 그래요. 그런데 꼭 주님께서는 사탄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간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탄을 딱 보냈을 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나자빠져가지고 주님 살려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바로 그냥 대가리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냥 거기서 징계가 멈춰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이 큰 마귀 종합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보냈는데도 못 깨달은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 다음에는 바로 불심판 내지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 물로 그냥 덮어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한 원리를 알고 결국은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느냐. 유튜브는요 다 그냥 정지시켜버려. 저도 너하라TV 다 폭파시켜버리잖아요. 저도 채널 벌써 지금 두 개 폭파가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계속 온라인은 탄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뭐 100만 1000만 유튜버가 와도 오지도 않겠지만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현장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실 때 정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 요원, 하나님의 이 전장들, 하나님께서 이 배포를 놓으신 이런 이 강력한 영적 전쟁터에 내가 최전방에 왔다. 나는 최고 지금 이 군대 귀신을 잡으러 왔고 또 최고의 그런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뭐 기타 등등 뭐 선지자들 그 임했던 그 전쟁 장소에 내가 와 있구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로서 아멘을 내가 여기서 최소한 2000번은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례로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사절의 뜻을 담아서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다가 순국하신 순국 열사와 순교자 여러분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